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오케스트라 동호회로 꼽히는 하버드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 소속 하버드대생 100여 명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전통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한국 불교 문화 사업단은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와 연계해 지난 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하버드대생들의 템플스테이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사찰 음식을 맛보고 국가 무형문화재인 진관사 국행 수륙제를 관람하는 등 불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하버드 레드클리프 오케스트라의 방한 일정은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동안 총 3차례의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